내일부터 추석 황금 연휴가 시작됩니다. 고향을 가는 들뜬 마음이 앞설 텐데요. 강원도에선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을 위한 다양한 전시와 축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번 연휴 즐길 만한 거리를 이청초 기자가 소개합니다. 비를 담뿍 머금은 바위, 물결치듯 굽이치는 산봉우리, 자욱하게 깔린 흰 안개까지 묵직한 붓질과 그 사이사이 여백이 운치를 더합니다. 먹의 깊이로만 표현한 겸재 정선의 인왕 재색도입니다. 고 이건희 삼성회장의 기증특별전, 어느 수집가의 초대 전시작품입니다. 이번 전시회에선 강원의 자연을 닮은 목가구와 도자기까지 수집품 280여 점을 선보입니다. 수집품을 감상하시면서 수집가의 철학까지 함께 생각하시며 전시를 하시면 전시 감상이 굉장히 풍요로워지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축제도 풍성합니다. 이우석의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의 고장 평창 봉평에선 이달 15일까지 메밀꽃 축제가 이어집니다. 메밀꽃 축제가 끝나는 아쉬움도 잠시, 평창읍에서는 오늘부터 천만송이 백일홍 축제가 펼쳐집니다. 이 밖에도 홍천에서는 첫 메밀꽃 축제가, 원주에서는 용수골 가을꽃 축제가 열립니다. 철원 고석정 꽃밭에서도 꽃들이 가을 정취를 한껏 뽐내고 있습니다. 한가위 하면 빠질 수 없는 달맞이. 하늘에 뜬 보름달과 호수나 바다에 어린 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동해안은 달맞이 대표 명소입니다. 특히 추석 연휴 내내 강릉 경포대에선 경포 등축제가, 추석 당일 경포 해변에선 강릉 달맞이 축제가 열립니다. 유난히 크고 선명한 보름달처럼 몸과 마음 모두 풍요로워지는 한가위. 강원도 곳곳에선 풍성한 전시와 축제가 귀성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